문제입니다. 피부과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만을 이용해 피부 노화 테스트라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피부의 탄력을 즉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에? 간단하네 문제가. 핸드폰으로. 제가 요즘에 그 얼굴에 뾰루지가 나가지고 그 피부과 가서 그걸 뺐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피부가 그 안 좋아지면은 피부가 얇아진대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 볼쪽이 좀 얇아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불빛을 비쳤을 때 피부를 비쳤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실핏줄이 보인다든지 그랬을 때가 노화가 진행된 거 아니야? 우와! 우와. 야! 아니, 그, 노화가 맞춰준다! 도전해! 핸드폰 후레쉬로 얼굴에 축하한다. 비쳤을 때 야, 이거는 뭐 강도에 따른 거예요. 역시 경훈이야. 역시 세계다. 역시. 흑백으로 찍는 거야. 어? 카메라 그늘이 확 지는구나. 아, 흑백으로 보면 이게 더 잘 보이긴 해. 미세하게 잘 보이잖아요. 땅구멍 막 이런 거. 흑백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카메라를 나는 안 써가지고 거의. 이거 거꾸로 찍는 건 어때? 카메라로. 아니면 밑에서 찍는 건 어때 누나? 턱으로. 그래서 턱줄은 나오고. 쌍턱 나오고. 아, 그래. 밑으로. 아래서 찍어서. 아래서 찍어서. 여기서 처지는 정도를 보는 건가? 탄력 있으면 여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 있겠지. 카메라를 이렇게 밑에서 찍는다. 왔다. 반 정답입니다. 반 정답? 아니. 배꼽 어디야? 배꼽 쪽이다. 배꼽 쪽. 그냥 오늘 배꼽 도둑 나왔으니까 배꼽으로. 아무튼 여기 위치가 어딘가 보다. 밑에서 찍. 아, 이렇게 찍을 때 밑에서 이렇게 하고 찍고 고개를 들어서 한번 찍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본다.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본다. 비교 뭔가 비교를 해. 야, 진짜 이상하게 나오겠다. 그래. 그럼 얼마나 탄력 있나? 이거요. 정답입니다. 그러네. 야, 피부 쪽은 또 관심이 있어 우리가. 관리하는 남자. 고개를 최대한 숙여서 찍은 사진과 최대한 젖히고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본다. 정답입니다. 많이 오빠. 흔히 위를 바라보고 찍었을 때를 나의 과거, 정면을 바라본 사진을 현재, 아래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을 미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테스트에서 두 사진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탄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와, 맞아. 어느 순간부터 여기가 늘어지더라고요. 그래, 숙였을 때 여기가 많이 나오니까. 주셨어. 누구 전화기예요? 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순서대로 가볼게요. 그래. 위에서 하나? 아우, 귀엽다. 의도하지 않게 미라리 폰에 우리 셀카 저장되겠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현재. 왜 어둡게 해? 야, 머그샷이냐? 잠깐만. 야, 이거, 야. 야, 현재도 왜 늙게 찍어? 바짝 붙여야 돼, 턱을. 턱을. 야, 이거 어플 쓴 것 같은데, 지금? 왜 걸리냐? 지금도 내려와 있는데. 얘는 큰 차이 안 날 것 같아. 얘는 큰 차이 안 나지. 난다. 내가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해줘. 새처럼하게. 아, 이렇게 되네, 표정이. 과거, 꿈만 턴 남이 난. 여우주연상 남이 난. 미션이 나온다. 머리 산발 됐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다 지금 카메라 돼가지고 다 해보고 있지. 턱이 안 붙어. 턱이 안 붙어. 턱이 없어가지고 웬일이야. 야, 더 해봐. 교수님. 야, 더 붙여. 누구는 뭐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재밌게 해야 될 거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다 하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사이 안 좋아져. 더 해봐. 아니, 근데 없네. 근데 누를 턱이 없네. 아, 경훈이 똑같아. 경훈이. 어? 현재. 과거. 과거. 표정만 그냥 내려왔을 뿐이야, 이 꼬리만. 돈이. 과거 귀여운 거 봐. 과거. 귀엽다. 과거 귀여운 거 봐. 현재 머그샷. 현재 안 좋아. 야, 약간 백일수 선배님 같은 느낌 나는데. 조해 쟤네. 미란이. 미란이 아주 애기네, 애기. 애기. 초동안. 아직도 애기야. 아니, 똑같아, 여기는. 아유, 귀엽잖아. 그래. 애기 귀엽잖아. 우리 라미란 씨. 아이고, 어리다. 과거예요?
과거? 네, 현재. 미래. 과거예요. 아, 미래 아닙니까? 네. 그냥 계속 현재, 현재, 현재. 현재. 네. 네, 현재. 현재. 네. 미래. 자, 미래. 아이고. 배꼽 도둑. 아, 역시 배꼽 도둑이야. 배꼽 도둑. 아, 역시 배꼽 도둑이야. 머리가. 역시 큰 역할 하네. 역시 내 치우는 남편. 역시 큰 역할 하네. 역시 내 치우는 남편고요. 아, 역시 배꼽 도둑이에요, 역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르죠.